한국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저희 가족 5명 모두가 당일 남은 비즈니스 좌석을 예약하고 한국에 갔는데요. 이탈리아 식당에서 자리세 받기 위한 명분 아이템이라 불리는 식탁보에 조금만 짧았더라면 발이 닿지 않았을 비즈니스 좌석에서 스테이크를 썰며 와인을 마셔보고 마치 치과에 끌려가는 아이 마냥 상공 만 미터 위에서 누워도 보며 대리만족하실 법한 대한항공 비즈니스석 후기.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버튼 안에 있어. 무슨 없을까 봐 이거. 해볼래? 인 코리아. 난 접시랑 빵에 있거든. 이것도 뭐야? 소금이랑 설 그거? 영이 없어 빵. 또 어떻게 너만 집 빵에? 아니야, 난 얘기도 안 했어. 내 생각에 이게 한식이니까 형은 스테이크니까 곧 빵을 줄 거야. 나는 또 다른 거 있어. 나 한식이잖아. 너는? 나는 엔드. 뭐 시켰는데? 비빔밥. 뜨겁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고기라고 봐. 또 그 동태국이네. 맛있게? 맛있겠다. 김도 있어. 맛있게 먹어라.
디저트로. 치즈는 관리다. 아, 너 완전 얘는 킹되네. 아빠 이렇게 하는 거 알지? 버튼 누르면 있어? 야. 스테이크. 어, 나도. 비빔밥. 누나만 단 거 봤는데 닭제일 별로. 밥? 와, 꿀잼. 아늑해, 완전 아늑해. 나만의 공간. 오랜만이네. 와. 와, 진짜 잘 해놨네. 아, 눈 오는데, 눈? 오자마자 눈 맞고 있어요. 와, 진짜 겁나 추워요. 눈 오고 막 난리도 아니네. 와, 눈이 와요, 눈, 공항에. 누나, 눈이 와. 눈이 와, 눈.